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법학부 2학년 여수빈입니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의 캠퍼스 생활 환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시작할까요? 지금 여기는 화도관입니다. 대학의 본관으로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비마관입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IT, 통신, 전자화학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비마관은 제가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세비관입니다. 소프트융합대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컴퓨터공학, 코딩, 인공지능에 이르는 미래기술을 공부하는 첨단학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농구장입니다. 저는 항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여기는 운동공간센터입니다. 이곳은 풋살장입니다. 스포츠도 대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광로를 걷다 보면 우측으로 동해문화예술관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음악 공연과 K-POP 스타들의 팬미팅이 열리곤 했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입학식을 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수업 후에 학교에서 기획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년 100여 가지가 넘는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와 교내 행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는 광운대학교의 중심, 중앙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스포츠 클럽부터 연극, 등산, 검도 등 다양한 동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집이 먼 학생들과 외국인 친구들은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약 1,000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 빗솔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광운대학교의 캠퍼스 생활은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공 교육은 물론 다양한 체험들로 저의 미래를 탄탄하게 쌓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캠퍼스를 둘러봐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